틱톡 감성인가요, 약간? 어. 틱톡이 무슨 챌린지인지 궁금하다. 누가 그러니까. 추운지. 어? 신청! 아, 잘하네. 하필 요번에 우리가 끼한테 좀 트렌디한 노래 좀 해달라고 그러니까. 요청했는데 과연 그 노래랑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어떤 노래? 어. 그렇죠. 이런 거죠? 제로투? 제로투가 나온다고요? 아니, 틱톡에서 유명한 노래, 제로투. 엄청 유명한 가수 유명하진 않거든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 게 있지. 곧 유명해질, 곧 이제 엄청 유명해질. 라이징 스타라고 하죠. 벤첸땅 러. 벤첸땅 러. 벤첸땅 러. 벤첸땅 러. 땅 위층. 위층에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detoy. Detoy. BA Entertainment. BA Entertainment. 어떻게 알았지? 몰라. 벤첸땅 러. 벌써 느낌 온다. 어? 여기 이렇게 빛이? 위층에서 내려온 빛. 문을 이만큼 열어놔가지고 그래요. 눈물 흘렸어. 다시 들어갔어. 들어갔어. MD. 가뚱쳐. 팩. GV. 잘 생겼어요. 아, 나 이런 음악 너무 좋아. 잡았어요, 누가? 못 가요. 누가 막 잡아요. 약간 좀 술 마신 그런 거 표현한 것 같기도 하고. 틱톡 감성인가요, 약간? 어. 대체 뒤로 가요. 다시 앞으로 가다가 다시 뒤로 가요. 뒤탕하다가 세일러 꺼라 꺼일러 자 뒤통 자 가다가 자 넘어가요. 자 F.I. H.I. 둥 오, 이제는 낮 같아요, 낮, 아까보다. 오, 이번에는 여자 배우에게 손이 막 와요. 그림자. 이 틱톡에 무슨 챌린지인지 궁금하다. 누가 그러니까. 추운지. 딱 끼기 보여줄 거야. 이 음악에 춤을 췄을 수도 있고. 어. 그죠? 눈물 또 흘렸어요. 약간 제니 닮지 않았어? 그치, 약간. 스트레니션. 보자, 틱톡으로 쳐보자. 틱톡에서 진짜 인기 있다는 거를 확실히 실감했어요. 공명강에서 제대로 터쳤고.
Really? 아무튼 사람들이 엄청 많이 하네요. 아 이게 노래가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비트랑 그 다음에 그 후렴구 그것 때문에 이거 챌린지 할 만한 것 같아 진짜. 와 개동 힘들어. 아 진짜 이 노래 인기가 진짜 많구나. 틱톡 보면 진짜 엄청 많죠. 자 오늘도 너무너무 좋은 노래였어요. 왜냐면 이게 뮤직비디오가 처음부터 끝까지 약간 뭐 위층이라는 게 아직까지 저는 좀 이해가 완벽하게 되진 않지만 굉장히 중독성이 있었다. 약간 위층에서 오늘 그 빛인가 문을 좀 열어놨었나. 왜 이렇게 그림자가 있는 게 빛이 의미가 있을 텐데 뭘까? 자 오늘도 너무너무 트렌디하고 감성적이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중독성 있는 노래를 봤는데요. 저희 틱톡 챌린지 왠지 참여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추천해주신 우리 킹 작가님 그 다음에 구독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저희 훈두 그 다음에 막장에게 원하는 노래 그 다음에 추천해주시고 싶은 영상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또 다음 영상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쇼호스트 같았어. 엄청 잘한다 지금. 엄청 잘한다. 여러분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땀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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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빛